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이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기술주들이 부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기술주 분석가인 월가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성장 기술주의 영역에서 토탈 멜트다운, 완전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밸류테크, 가치 기술주의 영역에서요, 리얼 바잉, 실 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저점 판단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 같은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장주, 기술주에 네.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 넘을 것 같아요. 2% 글쎄 지금 추세로 봐서는 네. 갈 것 같은데요. 자, 2%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 주가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분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네. 커지면 이제 밸류에이션 큰 평가가 기업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주들은 그게 높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는데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올라가면 채권값은 내려오거든요. 그럼 채권이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채권에 있던 이 자금들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밸류에이션이 높고 장래성에 지금 투자할 게 아니라 당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로 가는 금융주라든가 경기민간주로 옮겨 타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치 기술주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들을 하는데 그러면 가치 기술주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발 반박자 빠르신 분들은 아 이렇게 금리 올 때 가치 기술주 이건 분명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는 실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 조던 클레인이 지금 얘기한 네. 그런 말로 해석이 뭐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를 한번 고문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서학개미들은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최대 수혜자가 워런 버핏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애플을 강하게 믿고 있었는지 약 2년 전에 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The best business I know, 제가 아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애플을 자신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third business, 나의 세 번째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표도 보시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대해서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약 6년 전 1.1%로 시작을 해서요. 현재는 5%대까지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6년 전부터 이렇게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과 애플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 워런 버핏의 네. 이 포트폴리오 안에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런 버핏이 이제 이런 애플에 투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기술주에는 절대 투자 안 하는데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예, 사업은 단순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신 분인데 이제 처음으로 기술주에 이제 투자한 건 IBM입니다. 그런데 IBM 때 실망을 해요. 이제 IBM 처음에 보니까 다들 이제 이거를 그냥 앉아서 파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 성장성이 시간이 지나도 수익성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전량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저 표에서 안 나온 게 뭐냐면 2020년 4분기에 우리 워렌 버핏 선생이 애플을 5,700만 주를 팔아먹잖아요. 네, 비율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네, 2019년에서 현재까지. 지금도 뭐 워낙 이제 5% 이상을 갖고 있지만 그때 그 팔은 거 너무나 아까울 것 같아요. 당시에 산 거는 쉐브론하고 에너지 쪽 이제 샀고 버라이즌 샀고요. 지금 뭐 은행주라든가 잘 하신 뭐 코카콜라나 BOA 뭐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자, 이제 왜 제 3의 사업이라고 보냐면은 기술주가 갖고 있는 수익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워렌 버핏의 큰 줄기에 꼭 박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의 이 성장률이 사업이라고 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 이런 산업적 혁명의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뭐 우리가 안 따라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애플의 강력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코카콜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구겐하임에서 매수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셀럽은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인데 코카콜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61달러에서 66달러까지 올려잡았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이머징, 부상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larger, 더 크고 more profitable, 더욱 수익성 있는 브랜드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네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오늘 코카콜라가 주가가 올랐는데 차트를 보니까 거의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직전 수준 60달러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월가의 선수들이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하는 수법? 기법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다 하는데 다른 거 한번 봅니다.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가를 봅니다. 아, 예. 코카콜라가 인건비 비율이요 2%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요? 예, 미국의 전체 평균이 13%거든요. 왜 애플에다가 투자하라 그러면 끝에 나오는 소리가 월가 친구들이 얘기하면 애플은 인건비 1%야. 네. 그 리너한 거예요. 굉장히 그쵸. 지금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 때 굉장히 좋은 회사야. 그리고 애플도 2%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오는 거 다 알죠. 그럼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세븐업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버핏의 그 포트폴리오 4위에 올라가 있는 코카콜라가 왜 좋으냐면 이렇게 굉장히 마른 수건 짰다고 봐야죠. 인건비 1%고 그다음에 자동화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투자할 때 지금 평균 13%인데 미국 장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5% 미만의 인건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에 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성투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힌트, 노하우까지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최강욱 전문가와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 마리츠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